오십니다. 지난번에 여기 투기장까지 왔고요. 지금 제조업 가야 되고 와서 너무나도 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지? 근데 뭐 많이 봐도 그 옆에가 세이브하는 데라서 긴장감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확실히 세긴 하네요. 이 카드들도 몇 대를 때리는 거야. 벽을 얘로 깨는 것 같은데. 떨었다. 갑옷이 하나 나왔고요. 블록 수트. 블록이 입었던 뭐 그런 옷인가 봐요. 레벨업 했고요. 204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400킬 깎인 것 같네요. 자, 아래 한번 내려가 보죠. 내려갈 수 있나? 여기가 보스방이네. 이 옆에 있는 방들은 뭐라고 써 있는 거지? 뭐지? 방이 바로 앞이긴 한데 뭐하고 있는 짓인지. 신기하게 왼쪽은 잘 안 들어가. 뚫렸다. 드디어 뚫렸습니다. 레어링? 레어링은 길만한데 희소 아이템 출혈 확률 증가. 지금 나머지가 쭈루루루 떨어지죠. 아까 얻은 게 올록슈트 침묵이랑 올록이랑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올록이 방어력을 좀 떨어뜨리고 공격력이 주르륵 올라가죠. 올록 해볼까나. 근데 아이템들이 뭔가 드라큘라스러운 칼은 안 봤었구나. 칼은 뭐 나왔지? 요건가? 아닌가? 착각인가요? 일단 지금 두 번째 걸 안 갔는데
피가 없어서 체력 좀 채울게요. 왕토가 은근히 귀찮네요. 오호, 메두사 헤드까지 참 고루고루 귀찮을 것 같은 맵이네요. 아, 안 돼, 안 돼. 시작하자마자 저기 중간에 뭔가 버튼 하나 눌렀고요. 먹으러 뭔가 역전환을 하는. 어우, 속상했 때 데미지가 장난 아닌데요. 저기 또 왜 막고 있어? 못 돌아갈 것 같은데. 아하. 요거네요. 용을 살해한 거. 지금 50이라서 못 살아갈 것 같은 느낌이라. 아, 얘 또 왜 스쿨러를 왜 끼고 있어? 자이언트 윔 좀 써서 체력을 좀 채우고 가겠습니다. 일단 아까 120 몇이었으니까 160 정도 채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만 더 채울까? 42. 어이구, 뭐 어떻게 맞아버려가지고. 자, 일단 좀만 채울게요. 67, 70. 200까지는 채웠고. 가보자. 오, 와, 진짜 못 걷는구나. 그래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으니까 메두사헤드 처리하는데 깔끔하네요. 자, 피 다 채웠고요. 지금 장비를 좀 보면 콜렉터고 골록의 고대배드 보스만 한번 가보죠. 박쥐가 아니라
뒤에 있는 메가 메인이라서 조금 뭐 데미지 별로 안 나오네요. 손 타고서 좀 때리고 세죠. 아이고 또 막고 있어. 잡았습니다. 아까는 위를 계속 누르고 있었더니 별 수 없이 소울 오프로이 나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박쥐로 변할 수 있게 됐네요. 아까 처음 나왔던 보스 몬스터 율리우스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게 됐으니 못 가던 데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슈퍼 점프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세이브. 아직 끝날 시간이 있는데 아까 이 위쪽에 못 올라갔었거든요. 자이언트 박쥐로 변신해서 올라왔고요. 버스 리리스가 또 나오네. 빨리 때려 이 자식아. 이쪽에 지금 칼인데 건너편에 있어서 먹을 수가 없고요. 일단은 앞으로 진행할게요. 데미지가 참 귀엽죠?
제목은 초반에 나왔던 거랑 색깔만 다른데 이름도 다르죠. 1000볼트. 또는 지금 제가 아이템을 전혀 안 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아, 얘가 있었나 보네. 너는 무슨 소울주니? 이쪽은 흡수롭고 지금 옆에 길이 있어 보이는데 저기 지금 못 들어가거든요. 이 벽 때문에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체력 좀 채우고 갈까요? 이게 소비템을 전혀 안 쓰는 이렇게 열심히 체력을 계속 채워서 그런 거거든요. 투사 여기를 여긴 그냥 올라갈 수 있었네. 제가 아까 가리던 위치인 것 같은데 오타 이거 잡고 얻었고요. 레바탄이라고 써있는 불검 조금 맞았어. 석화 공격 무효라니 괜찮죠? 어딨어? 가보일 가보일 먼저 얻고 저기 메두사 헤드 만나러 갔으면 괜찮았을 뻔한데. 자 그러면은 요쪽 위쪽도 다 돌았거든요. 안 간 데가 폭포 쪽 안 갔고요. 지하수로 쪽 지금 텅 비어있는 곳에 폭포 쪽인데 워프를 해서 올라가는 게 낫겠죠? 또 안 간 데 어딨지? 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에 폭포 쪽에서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냥 갔거든요.
된 게. 자, 여기였습니다. 카트가 있네요. 롱기누스의 창 얻었고요. 뭐지? 이거는 웬 또 길막이야? 여기 살짝 떨어져 볼까요? 어? 12밖에 안 되네? 죽어라. 한 번만 더. 아이고, 못 잡았습니까? 잡았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요 아래쪽 떨어지면서 맵을 다 채웠고, 주로 변해서 여기로 쭉 올. 아이고.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건너가야 되니까 한 이 정도면 되겠죠 뭐. 총이네. 자, 현미치는 이쪽입니다. 지금 오른쪽은 막혀 있어서 못 가고요. 그럼 저기는 어디서 가야 되는 거지? 일단 뭐 못 가는 거니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기를 가려면 어디서 가야 빠르지? 워프 한 대에서 위로 쭉 올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들어고 잡을 수 있나? 그 대비 정도면 뭐 두 대면 잡네요. 칼 빼면 이제 캐리죠. 아, 잡았다. 만드라고 소울은 뭐 비명지를 그밖에 없어서 그래도 전체 공격이었던 것 같긴 한데.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서 때려주는 걸로. 근데 뭐 데미지가 지금 28밖에 안 나오고 있어. 정면에서 때려 됐을 법한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여기서 체력 좀 채우고 위에 가보죠. 위에 뭐 세이브 아이템 있겠죠. 오래 신차 봤네. 너무 녹아내리네요. 콜렉터로 다시 바꾸고 올라갔는데 길이 없으면 어떡하지? 잡혔습니다. 아마 요 오른쪽일 거예요. 뭐지? 칼리니? 왼쪽에 칼이 있었기 때문에 칼 좀 챙기러 갔다가 넘어가죠. 나이트메어 물이 없어서 그런 거. 아, 그 때문이었고요. 백고드 저는 됐죠. 새로운 덴데. 일단 전방을 좀 맵을 좀 다 채우고 가는 걸로 할게요. 세이브를 아직 못해서 먼저 찾아야 되긴 하는데. 아 여기 춤추러 왔던데 거긴가 보네요. 이렇게 점프하면 밟고 올라가라고 있는 건가? 아무튼 맵은 지금 대충 채웠고요. 여기 세이브를 어디서 해야 되는 거지? 고문서 3이 나왔네요. 스쿨라 끼고 있어서 바로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이브로 해야 되는데
아직 위치 못 찾았고요. 여기 약간 포션 있던 그 위치에 대고 느낌이 또 아이템? 아니네, 새로운 길이네. 아이템이네요. 해보야 되는데.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요. 사후네? 뭐지 그럼?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오염과 왼쪽 아래로 가면은 갈 데 없고요. 위쪽으로 일단 돌아서 돌아서 어디까지 가야 돼? 중간에 저희 선이 하나 끊겨 있는데 어차피 세이브 하려면 둘 중에 한 곳은 가야 돼서. 여긴 왜 올라왔어? 끊긴 쪽으로 가서 저장을 할 겁니다. 이거는 순순히 속으로 얻겠다는 뜻의 전투입니다. 작정하고 뭐가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쪽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올라가게 하지 물속에 들어가겠고. 거의 다 왔어요. 여기죠. 지금 안쪽에
되어 있는데. 채워졌습니다. 이거 하나 채우러 왔습니다. 안 채우거나 뭐 안 올 것 같아서. 좀 많이 오버했네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서 밑으로 떨어지면 될 것 같은데. 얘네만 안 잡았어도 좀 빨리 갔으려나. 요런 게 또 숨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였던 것 같은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